올해의 마지막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오늘,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종일 뿌연 하루였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그래도 연휴를 그냥 보내기 아쉬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야외로 나섰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낮 한때 대전 문평동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인 3제곱미터당 16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나쁨 단계 이상을 종일 유지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실내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급경사를 떨어지듯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절로 웃음꽃이 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꼬마 운전사가 되어 멋지게 운전 실력도 뽐내보고 허리에 와이어를 찬 채 하늘을 날아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깥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실내로 애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요. 뛰어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공놀이도 재밌게 했거든요.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연휴에 연말 연시 가족, 친지가 그리운 사람들은 야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자녀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아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 잔 나누며 올 한 해 지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시 캠핑의 별미는 모닥불에 구운 고구마. 반쪽에 한 입 베어무니 꿀맛입니다. 딸, 아들 전부 나와서 여기서 모이자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먹고 호박죽도 먹고 온 게 기분이 참 좋네요.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